어떻게 하면 보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몸통, 즉 스케일톤의 개혁입니다. 바이올린의 스케일톤을 바꾸면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서 어떤 소리가 더 좋으셨나요? 첫 번째는 기존의 바이올린 연주였고, 두 번째가 계단식 브릿지 바이올린 연주였는데요. 현우의 진동을 공명통으로 전달하는 브릿지를 계단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의 차이를 보여드리고자 같은 악기에 브릿지만 교체하여 각각 촬영하였습니다. 동서양의 현악기는 가야금과 하프처럼 하나의 현에 하나의 브릿지를 놓아 각 현의 이상적인 음향을 구현합니다. 현악기는 현의 재료, 현의 굵기와 길이에 따른 장력과 브릿지의 위치에 따라 음량, 음질, 음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바이올린, 첼로와 같은 악기는 악기 구조와 연주자 신체 구조상 네 개의 현이 하나의 브릿지에 얹히는 일자형 브릿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각 현마다 다른 길이로 제작된 계단식 브릿지로 1현 1브릿지의 효과를 내서 음량, 음질, 음색이 확 달라졌습니다. 기존 바이올린과의 확실한 차이, 이 계단식 브릿지가 만든 600년 현악기 역사의 전환점, 600년 만의 소리 혁명입니다. 40년 이상 피아노 조율을 경륜과 연주 경험을 갖춘 전통 음악인의 손으로 만든 명품, 계단식 브릿지의 탑재로 당신의 현악기도 풍성한 음량, 음질, 음색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